음식의 백화점 음식 먹방 마루식이. 후식 요거 대사 또 하나 하고 요거 이제 백화점 고추튀김 있더라고요. 요것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. 근데 이거 제가 두 개 포장했는데 하나는 유리식 거거든요. 요거 좀 옆에 놔둘게요. 딸기 친구는 유리식 거라서 냉장고에 좀 보관해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나빠 보이니까 풀떼기 하나 들고 왔어요. 아 여러분들 국물 빨았어요? 그럴 줄 알고 옆에 놔뒀지. 금면 이건 살 하나도 안 찐다 이거. 금면 스프랑 후레이키 싸.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이거 마실 거 이런 것도 바라셔가지고 또 이거 어? 마실 거 사와서 다 잘 먹었어요. 일단 요 백화점 음식 중에서 화면에 잘 안 보이는 이 노란 친구 먼저 한번 먹어볼까 이거? 띠리! 가득 차 있는데 왜 이리 비어 보이지? 아까 밑으로 다 빠지더라고요. 계란김밥. 이거 고추튀김 사봤는데 식어 있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좀 돌렸습니다. 그래서 좀 까매졌어요 이거. 띠링. 약간 다진 고기 살짝 들어가 있다. 이게 소가 약간 계란찜 같다랄까? 뭐라 말을 해야 되지? 맛있어요. 당면이 안 들어간 고추튀김 안에 뭔가 그 계란찜 같은 약간 보드러운 거 넣은 거. 이거? 요거 고기예요 고기. 고기 아닌가? 잠깐만. 어? 내가 기억하기로 이거 뭐 떡갈비인가? 그 뭐 하여튼 떡 이렇게 동그랗게 한 걸로 기억함. 띠리! 청양고추 떡갈비. 어우 약간 알싸함이 딱 느껴지는 게 이거. 와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겠다 이거. 진짜 이게 메가비트볼이지. 좀만 더 해요. 마무리 고추즙 요거 한번 먹어볼까 요거? 요거 약간 이쁜이 김밥 띠리. 매콤 진미김밥. 이게 콩종인가? 그거 뭐 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백화점 음식이 비싸긴 비싸더라. 지금 보시는 제품이 하나당 3,500원인가?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. 떡갈비가 이게 4개 14,000원. 하나당 3,500원. 얼마더라? 하여튼간 비싸긴 비싸더라고. 아 제가 오늘 백화점 왜 갔냐면은 시청자분이 그 신세계 상품권 주셨잖아요. 상품권 종이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갔는데 다 쓰고 더 쓰고 상품권 교체하자마자 다 쓰고 더 쓰고 뭐 삼? 백화점에는 왜 장난감 안 팔아요? 3만원 상품권 3만원 상품권 팔아요? 내가 못 찾았구나. 아 백화점의 키즈 코너. 맛살 맛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당근 김밥이 따로 없네 이거. 띠링. 아 근데 백화점 가니까 진짜 데이트하기 좋아 보이더라고. 막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막 푸드코트 있고 카페 있고 게다가 그 제가 신세계 백화점 갔거든요. 거기 가면은 아쿠아리움도 있어. 오늘은 눈이 부었네요. 울었나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.
이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. 이건 진짜 안 들고 올라 그랬는데. 우리 시청자분들도 백화점 초밥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초밥이 있던 자리 여기 좀 놔둘게요. 맛있더라고. 아니 백화점 초밥 그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먹방 전에 에피타이저로 미리 좀 먹었어요. 한 줄에 6,000원인데 두 개 사면은 만 원이라 그러더라고. 못 참고 사버렸지 이거. 그래서 사실 고백했잖아요. 이상하지 말고세요. 건강해졌다. 떡갈이 맛있다. 야 이거 흰밥이랑 먹으면 맛있었겠다. 오늘 풀 주워 먹어야 돼가지고 정신 못 만집니다. 이렇게 먹다가 이거 먹어주는 라면 이거 정신 못 차리지 이거. 왠지 김치 바라실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김치 들고 왔어요. 백화점 음식, 백화점 음식이야.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사온 거. 메르치김밥, 메르치김밥. 건강김밥이네, 이거. 김밥은 김으로 만들어 먹으라. 백화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근을 넣어 먹지? 당근이 싼가? 뭐지? 참. 요즘에 야채가 비싸요? 야채가 왜 비싸지? 고기는 비쌀만하지. 근데 나 시금치 동네에서 살라 그랬는데 한 몽탱이에 막 5,000원, 6,000원, 7,000원 하는 거 보면서 와, 나도 그거 식물 키우는 거 하나 살까 싶네요. 키워서 먹어야지, 키워서. 씨앗 같은 건 좀 싸지 않나? 파는 좀 싼가?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일단 애호박은 좀 많이 비싸였어. 그나마 싼 야채 하면은 양파? 그런 느낌. 버섯은 그래도 좀 싸지 않나? 무는 원래 좀 약간 저렴했었던 그런 느낌? 당근은 중국산이 좀 싸긴 하고. 고추 같은 경우도 요즘 고추 좀 비싸요. 오이 고추 좀 비쌉니다. 어우, 야, 이거 너무 기름지다, 이거. 먹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니 김치 은지 뭐 해야 된다, 이거. 다리 사이에 쪼매난 거 그만하세요! 약간 양념된 밥에다가 스팸 싹 해가 떡갈비 하나 넣어가 단무지가 없네. 김밥인데 이거? 아이고 야야 한입 잘못 먹었다가 거의 뭐 디럭스 브렉퍼스트 하나 만들었다. 이거 뭔데 이거? 노란색이 계란인가? 디럭스 브렉퍼스트 맥도날드 그 디럭스 브렉퍼스트 맛있어요.
어 비싼 음식은 모르겠다. 어우 잠시만요.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. 요즘 아메리카노는 탄산 보글보글 올라오나 보네. 카페인 제대로 들었네. 오늘 약간 뭐랄까 백화점 다녀온 컨셉 어땠나요? 괜찮죠? 하지 말라뇨. 입 빼는 뭐야 이거. 먹을 때 새끼 손가락을 안 들어서 그런가? 그만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백화점에 만난 거 많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고추장에 밥비 먹고 싶네. 왜 이리 니글니글하지? 그 여러분들 드디어 알았어요. 적게 먹으면 맛있었어. 많이 먹어서 입이 물리지 않았나. 제가 오늘 백화점을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말랐더라고. 이래 먹으면은 중간에 젓가락 놔가지고 마를 수밖에 없어요. 많이 못 먹어 진짜. 왜 거기 사람들이 말랐는지 좀 알 것 같다.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많이 안 들어간 느낌. 근데 배부른데요? 왜 이리 배부르지? 뭐가 날 이렇게 배부르게 했지?